호랑 털덩이도 오셨어요. 템 세팅 어떻게 하는 거야? 해골 마법 박자? 부활세 하나? 스킬 뭐 도대체 뭘 어떤 걸 써야 하는 거야? 그건 안 되겠어. 줄게? 스킬 근데 진짜 모르겠다. 점수가 부족하다.
기다려야 한다. 와, 강력수사 근데 진짜 모르겠다. 그냥 소환부든 소환부든 진짜 모르겠다. 이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. 강량은 이제 그 뭐지? 세트 디자인하고 스킬 디자인하고 실패야. 이건 뭐지? 한 달 동안 베타 테스트를 해놓고는 피드백이 없었는지. 이건 뭐 초보자분들이 해도 딱 바로 파악할 정도로 문제점이 심각한 걸 아는데 뭔가 디자인 정말 잘못됐어요. 할 게 없어서 이나리우스 하는 거 맞아. 아 이거 이러면 점수로 채우는 스킬이 없구나. 스킬 디자인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. 아 진짜 이러면 그게 없네. 자원을 채울 스킬이 없네.
수도 애매하고. 이거 뭐 사냥은 되긴 되나? 순간이동은 없으니까. 벨트는 또 못 써야 하냐? 마땅히 쓸만한 벨트가 없거든. 아이씨, 고블린물 잡을 수는 있어 이거? 뭐야 스키트리가 이거 뭐지? 진짜 애매하다. 조금 더 있어야. 실패. 아, 이건 뭐 소환 진짜 답 없어 보인다. 이 봐도 왕자의 군대 쿨이 왜 안 돌아? 근데 아, 일정 확률로 1초씩 쿨 줄여주는 거구나. 정수 소모는 또 엄청 심해가지고 씨, 소환도 안 되고 제대로 많이. 정수가 너무 없어. 나 이거 마음에 드네 이거. 지정된 적한테 바로 가가지고 때리게 하는 거. 이거 진짜 겁나게 마음에 드네. 이펙트가.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근데 닭을 치는데 딜은 안 박혀. 네, 라트만. 어, 요거 진짜 겁나게 마음에 드네. 어, 이건 안 되나? 뭐야? 정수가 부족한. 얘들이 시체가 아니라서 그런가? 부활이 안 되지? 이거 마음에 들어. 2번 스킬이 지정한 데 지정한 적으로 바로 가가지고 때리게 하는 건데 이건 겁나 마음에 든다. 갓세기님 오셨어요? 딜은 뭐 근데 스킬을 뭐지? 순간이동 스킬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겁나 답답. 또 완전 뚜벅이 뚜벅이. 뭐야 몸 완전 개 개불몸이네. 그거 안 되겠어. 정수가 너무 없어. 함이 너를 감싸느니. 네. 에어컨 틀고 있어요. 더워가지고. 네, 강렬 썼어요. 추가 구매.
점수가 너무 없어. 이거 뭐지? 망제군데 딜은 잘 나오는데 이거 참 쿨이 너무 길어가지고 쓸 수가 없다. 어? 이거 망제의 군대를 소환하면 시체가 이제 그 소환되는가 보네. 이게 그 시체를 통해서 소환되는 쫄깃인가 보네. 지금 소환이 몇 마리야? 15마리? 소환 그 제한은 없는가 보네. 아이고. 이건 그렇게 높은 탄선 아직 못 갈 거야. 최대 7마리까지만 나오는가 보네. 이거 지속 망자 입은데 지속 시간이 얼마야? 왜 이리 쿨이 아니 왜 이리 2초 때리나? 그렇게 때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. 제일 별론 것 같아 개인적으로. 그건 안 되겠어. 다구라는 쩌네 씨. 그건 불가능. 아, 내가 받는 거 지속 시간, 지속 시간. 네, 여러분이 오셨어요.
죽은 갈수. 아 이거 참. 그 소환 몹들이 살아있는 시간 너무 적어. 이러니까 자원을 이제 그 생산하는 기술을 써줘야 해. 저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수를 모으는 식으로 시체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해버리면 시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딜이 안 나오거든. 이게 해골 마법 확자를 써야지만 그 7마리까지 만들어야지만 딜이 늘어나는데 해골 마법 확자가 자원을 쓰는 스킬이야 하필이면. 정수는 이제 그 정수를 소모하는 스킬이라 가지고 뭔가 디자인이 진짜 애매하다. 이렇게 시체 있으면 마우스 이제 우클릭 통해 가지고 이렇게 쪼를 소환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쪼의 딜은 이제 그 해골 마법 확자가 나와 있는 개체 수에 따라 가지고 비례해서 올라가거든. 세트 옵션 때문에 세트 옵션 활성화되어 있는 해골 마법 확자 한 마리당 공격력 증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. 근데 해골 마법 확자를 만들려고 하면 자원이 있어야 하고 자원을 채우려고 하면 자원 생성기를 넣어야 하고 쓸데없이. 끝을 두려워하지 마. 근데 해골이 확실히 내가 딱 지정한 저한테 날아가는 임팩트 하나는 마음에 든다. 아 지금 보신 것 같지? 휙휙 날아가세요. 휙휙휙휙휙휙. 야 날아가라. 오 근데 지형집을 무시하고 날아가네 해골들이. 정수 문제가 너무 심각해 내가 아무리 봐도. 정수 채우는 것 자체가 이거 뭔가 디자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? 손 진짜 겁나게 바쁘네. 와 이게 자원 생성기를 때리는 게 아니고 뭐지 저주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 몸을 못 잡아 소환이 안 되기 때문에 평타를 쓰는 게 아니고 저지? 이런 저주 스킬로 정수로 그런 식으로 갔었어야 싶은데 내 생각에 이 포식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시체가 있어야 하니까 시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니까 그럼 시체를 만들려고 하면 몹을 잡아야 하는데 그 몹을 잡으려고 하면 처음에 딜이 나와야 하는데 이 세트 옵션을 보시면 라트만은 이제 그 자원을 쓰는 스킬 한 마리당 그러니까 해골 마법 확자가 이게 이 스킬인데 해골 마법 확자 해골 마법 확자 활성화 되어 있는 이제 그 한 마리당 데미지가 250% 증가? 최대 7마리 나오거든. 7마리 나오는데 잠깐만 7마리? 1500% 밖에 안 돼 데미지가? 아 1750? 뭐 이렇게 구려 데미지가?
회곡 마법 박자 더 몇 마리 더 많이 해주는 거 있나? 아 그럼 이제 이런 걸로 가져야겠네. 회골 마법학자 시체를 남긴다. 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. 시체를 남기는 마법학자는 제한 없다? 정수가 부족하다. 아 아 이게 대사라는 해골 전사가 일곱 마리구나. 아. 그럼 루나 좀 바꿔보자. 공격 속도가 25% 최대 일곱 마리구나. 부활보다는 포식을 쓰는 게 낫겠네. 포식. 포식이 저주지 아마? 아 이거 시체구나. 패시벌 근데 지금 마땅히 쓸 게 없다. 와 공시트리는 없다고 보시면 돼. 그럼 히읍스 자원을 쓰는 자원을 채워주는 스킬. 이름 좀 나을라나? 그래도 자원 생성기는 써줘야 한다. 아무리 봐도. 그거 안 되겠어. 뭔가 딜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딜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. 아 이거 10마리 제한이다. 10마리까지 밖에 소환이 안 돼요. 소환 같은 느낌. 근데 몸이 이거 좀 많이 약해가지고 몸 해결은 어떡하냐. 96단 할게? 10마리까지 밖에 안 되네. 2500%네.
이거 소환은 라트마. 라트마라는 세트. 근데 굳이 소환 근데 라트마를 쓸 필요가 있나? 아. 승리 써야겠네 라트마를. 요거 요건 괜찮은 거 같네. 이렇게 가니까 좀 할만하네. 그지 해골 맞박자는 10마리까지. 아 근데 손 진짜 바쁘다. 와 타겟팅도 해줘야지 정리하고 이런 거. 해골 맞박자 10마리 유지도 해줘야지. 평타도 써야 자원도 채워야지. 뒤로 근데 좀 나오는 것 같다? 이건 좀 나은 것 같은데? 와 다 굳혔다. 자원을 근데 그럼 피읍스를 자원 생성으로 쓰면 포식을 쓸 필요가 없지 싶은데. 포식을 쓰지 말고 저주 스킬? 아니다 근데 포식 안 쓰면 이거 정수 이거 평타만으로는 이거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. 96단 깼다고? 라트마? 아 이거 근데 이거 세트만 봐가지고 이거 뭔지는 모르겠다 애들. 96단이면 쌍수로 갔을 걸라나? 이알로? 아 이 사람 이 사람 무기 다른 거네? 잠깐 보자.
아트만데? 순환의 낫? 순환의 낫이 이제 보조목이니까 빼줘? 나 이거 모으면 적이 없는데? 최대 정수 18? 아 이거 한 마리 때릴때마다 이거는 아마 중첩되는가 보네. 중첩 이런 아이템이 있었구나. 나 이거 주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네. 이런 아이템도 있었구나. 최후의 성김, 죽음의 성김을. 이 사람도 포식에 올랐었구나. 여가보 탈골. 자원 때문에 사실은 손목사게? 근데 서리세기? 서리세기를 왜 쓰지? 해골 마법 특이점? 이걸로 이제 떼었구나. 뼈세기. 아까 이름 뭐지? 서리세기? 아 이거 갇힌자 효과 발동시키기 위해서 쓰는구나. 멀리서 그냥 원거리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구나. 보스 잡을 때 진짜 좋겠다. 스케트리 미안해요. 지금 저도 뭐지? 그냥 이것저것 혼자 하고 방금 이제 남의 거 이제 지금은 이제 남의 거 한번 보면서 참조해 보려고 하는 이제 추세라 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사실. 일단 뭐 급 뭐지? 성질 급하신 분들은 54등의 자 강요술사 이분이거든. 근데 이 사람은 저주 스킬이 없는데. 근데 왜 벨트를 이걸 쓰고 있지? 노화? 뭐 패시브적으로 나가는 그런 게 있나? 아 있구나 있구나. 아 여기 노화 있었구나. 해골 마법 왁자 특이점? 특이점 아무치 소모한 정수당 돌계 공유능이 3. 이런 미친 씨. 두 마리밖에 안 나오는데? 야, 그럼 이 사람 뼈가봇을 안 쓰는가? 아, 아니네. 아. 망자의 군대를 안 쓰는구나. 이거를 참 다시야. 셋옵션 보시면 망자의 군대를 쓰라고 아예 만들어 놨는데, 망자의 군대 근데 쿨이 너무 길더라고. 아까 내가 써봐도. 망자의 군대 근데 쓸 그게 없어 보이더라고, 확실히. 환기증 자주. 아까 해보니까 근데 망자 군대를 그 쿨이 너무 길어가지고 쓸 데가 없더라고. 포식은 써줘야 할 것 같아. 자원을 빠르게 채우기 위해서. 포식에 오라? 물핀데? 포식에 오라? 아 잠깐만 반지하는 뭘로 추출했냐? 아 그냥 딜 반지구나. 강인하면 그냥 이거 몸이 버틸라나? 뼈정은 뭐야? 난 본 적이 없는데 저거. 제작 한번 해보자. 아 저거 한 번도 안 주워봤지 싶어. 뼈죠.
왜 뭐 강철 장비밖에 안 나와 이거? 혹시 뾰족이 저거 제작인가 혹시? 느낌이 지금 싼 거 보니까 이거 제작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. 아 뾰족은 방패예요? 어 아닌데? 피해가 붙을 리가 없는데 방패면? 성물 아 성물 맞아. 왠지 제작템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 생각에. 성물은 저 무기에 쓸 거고 성물. 아니 이렇게 제작했는데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. 뾰족 카나이로도 나와요. 아 카나이도 나와? 발이 안 좋으신 거니. 복 제이의 복수? 제이 복수 되긴 되지 마법사한테. 그 제이가 이제 그 뭐지 나랑 그 모파고 거리에 그로 되기 때문에. 성물일 거야. 예, 제작 그 방패 아니야 성물이야. 피해가 붙는데 어, 피해가 방패는 피해가 안 붙거든. 어. 이 사람 제이 썼구나. 어 이거 근데 보스 몹이 있잖아. 이거 고통이 필요 없네. 옵션 이제 한 마리 그 뭐지? 때릴 때마다 그 데미지 늘려주는 건 뾰족이 있어가지고. 정말 용감한 분이시군요. 아직은 살 수 없어. 그냥 운이 없어 간다 하는 거야. 제이가 없 원래부터 근데 어 나오네 뾰족. 조금 더 제작해 볼까? 아 근데 뾰족 진짜 안 나오네. 그니까 30%까지 끈다? 미리 안 나오죠? 하니까 저 또 잘 나오기 시작하네. 그냥 일단 뭐지? 노고대로 한번 써봐야겠다. 근데 이거 제네스 1세트는 안 좋은가? 400% 아. 이거 별로네. 그냥 이거 순환에 낫다고 방패 가는 게 훨씬 낫네.